오늘은 한국인 눈으로 본 우주의 다른 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야기에 앞서서 두 가지 용어 설명 먼저 해볼게요. 흔히 사람들이 종종 운동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바로 틀리다와 다르다입니다. 틀리다는 말은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뜻이고, 다르다는 두 가지 경우가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다음 소개할 이야기들은 다른 점이지 편견이 들어간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호주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과반수 이상의 호주인들이 하는 특징들을 소개해드리는 거라는 거 미리 안내드립니다. 아마 처음 호주에 오면 한국과는 달라서 많이 생소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비 오는 날, 호주에서 비가 오는 날이면 비를 맞고도 뛰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가 온다면 비를 피하거나 아니면 뛰어가기 일쑤인데 말이죠.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비를 맞거나 심지어 운동복을 입고 뛰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보면 호주인들이 참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운전할 때, 호주에서 운전할 때 주택가에서 큰 도로가로 진입을 할 때 정차를 해서 차가 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호주에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진입할 수 있도록 양보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도 과반수 이상이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도록 기다려줍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손을 들어서 고맙다는 표시를 해보세요. 엘리베이터나 문을 열 때, 앞사람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가고 내가 만약 뒤따라간다면 과반수 이상의 호주 사람들은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거나 엘리베이터를 잡아줍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한답니다. 그럴 때는 감사의 인사를 가볍게 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보세요. 맨발의 호주인. 여름이 되면 어떤 호주인들은 해변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가끔은 그 맨발로 집에도 그냥 들어가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런 맨발의 호주인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겨울에 반팔. 한겨울에도 가끔씩 반팔을 입고 다니는 호주인을 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날씨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해가 비치는 곳에 있으면 한겨울이라도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늘진 곳은 굉장히 춥죠.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겨울이라도 한낮에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티타임. 호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일하는 도중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전 시간 또는 오후 시간 원하는 시간에 차를 준비하고 동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눕니다.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일하는 중간 이렇게 간단하게 티타임을 가지면 오히려 리프레쉬도 되고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 일하는 중간중간 간단히 티타임을 가져보세요. 퇴근 후 라이프. 호주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또한 고용계약에 명시된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를 할 경우는 반드시 추가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하고 이것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 시간이 지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같이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호주에서 서비스나 기타 업무를 업체에 요청하면 대기 시간이 한국과 비교해서 긴 편입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지정된 시간 이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 연휴. 한국은 공휴일인 크리스마스 날에도 많은 서비스업이 영업을 하고 일반 회사들은 공휴일 하루만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한 주와 다음 주 총 2주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가를 사용을 해야 하지만 호주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때 영업을 하지 않고 휴가를 가지는 것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식, 리브. 호주에서는 본인이 아프거나 혹은 돌봐줘야 하는 가족이 아플 경우 학교 직장에 식 리브를 낼 수 있는데요. 이런 식 리브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특히 감기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무리하게 출근을 하는 것보다는 완치가 될 때까지 출근을 안 하는 것을 더 권장을 합니다. 아플 경우 무리하게 학교나 직장에 가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돌보세요. 공휴일 서차지. 호주에서 공휴일에 카페나 레스토랑을 이용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업체에서 고객에게 명확하게 공지를 하고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호주에서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에 직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를 하는 거죠. 호주에서 공휴일에 카페나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지 꼭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호주인들과 호주 생활의 다른 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호주 생활하세요.